죄송합니다. 뭐지? 분이 뭔가 오늘 한 8차를 찍는데요. 네. 와인맥아주 화보를 찍고 있습니다. 혼자 오랜만에 찍는 화보고요. 지금 의상이 가장 과감한 의상인데 이건데 또 안을 열면 이야 제노재민 형만 할 것 같은 그런 옷을 제가 입었고요. 22살이니까 입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와 진짜 많이 나와요. 네, 와 창피하지만 또 많이 이런 거 입어봐야지. 그 전에 입은 착들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준비해 주셨더라고요. 와서 와인은 처음이지. 그다음에 박지성 와인 매거진으로 따라와.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잘 찍겠습니다. 얘하고 진짜 오랜만이네요. 귀걸이도 이렇게 한쪽만 했어요. 그리고 오늘 제 개인 액세서리 다 빼고 우정 반지만 꼈습니다. 이거를 벗으면 이거를 벗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. 어디까지? 오케이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. 신기하다. 얘가 이런 모습을 보니 와. 와. 오케이. 지금은 집을 가보겠습니다. 안녕. 편하게 나오시면 돼요. 카메라에 컨택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가보시죠. 카메라 빠지면서 정면으로 돌아올게요. 정면 들어오고 오! 좋다. 컷 좋습니다. 지금 여기서 캠코더 한번 봐주세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구멍이 좀 났죠. 이런 타이트한 옷을 정말 입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생소한 뒤 이렇게 입어보네요. 렌즈도 꼈는데 잘 보이시죠? 이제 이게 아마 6착일 테고 2착 더 남았어요. 2착 더 남았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구멍 송송 깔아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던 그런 거 말고 이제 22살이니까 어른스러운 그런 거를 많이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보면 조금 그냥 이거 좀 빨갛게 홍조 한 것도 했고 여기 보면은 점 같은 것도 약간 더 그렸고 그런데도 이제 귀여운 느낌이 안 들게 해야 돼가지고 약간
어색했지만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혼자 이제 개인 화보가 정말로 엄청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어저께 형들이랑 같이 찍다가 이렇게 혼자 탁 찍으니까 조금 확실히 뭔가 어색하네요. 하지만 또 오랜만에 찍어서 좋았습니다. 네. 초반에 찍었던 셀카메라 많이 텐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빨리 지르고 가보겠습니다. 보아이. 카메라 볼까요? 아, 여기. 지금 저 이제 화보 촬영 다 끝났고 이제 인터뷰랑 그것만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. 저 셀카에서도 말했지만 너무 초반인가 어색했는데 직도 보니까 좀 다른 재미가 있었고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번에 컨셉 느낌이 어린 지성이 아니라 이제 어른 지성이지만 이때 동안에는 좀 말만 그냥 어른지성 했다가 진짜 이번이 처음으로 뭔가 실천한 것 같아요. 많이 파이고 이런 거를 한 것 같아서 다른 장면이었습니다. 데님 작도 있었고 그다음에 막 수트 코트를 만졌던 그런 작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작도 되게 좋아요. 부드럽고.